99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문천식. 그는 신인 때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이밭 빨래, 김용옥 교수. 원래 주제가 뭐냐 이거냐? 어? 주제 어? 자연 뭐? 어? 바람은 불고 있지. 여러분 그저. 데뷔 이듬해에 신인상을 수상하고 수상자는 문천식. 축하합니다. 그 다음 해엔 우수상을 받으며 개그맨으로서 승승장구했죠. 더욱더 웃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요, MBC 코미디 파이팅요! 자, 이번에는 문천식 씨. 그리고 2004년 바보 캐릭터로 문천식 개그 인생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저 좌우도 좀 살피면서 긴장을 풀어요. 그렇지. 뒤에 이집 타이틀곡 제목. 세상에 휘하고 바보. 자신 있게 한번 더. 대쉬하면 바보. 아, 답답합니다. 노브레인 서바이브로 잘 나갈 때 방송 프로그램을 뭐 섹션 TV 연예통신부터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패널 MC까지 해서 한 4% 5%를 했기 때문에 밤무대까지 하면 한 달에 그 20대 청년이 밤무대까지 해서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한 3천만 원 가까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영원할 줄 알고 자기 모르긴 몰라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인기도 돈도 설 자리가 없어졌죠. 천식? 아유 그냥 천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야근을 했는데도 반응이 현차는 거 보니까 이제는 잊혀진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아무도 모를 매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 안 해. 아유 술 없이는 잠이 안 왔기 때문에 집 앞에 파자마차에 매일 가서 힘들다 그지 친구야? 한 잔만 더 할까? 그러면 그나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시름하던 것들이 멍청해지니까 순간 뇌가 긴장 허리띠를 팍 푸는 것처럼 이 긴장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고민하던 게 그나마 이 독한 술 연거푸 들이키면 웃음도 나오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버텨.